현 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오는 현지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자국민도 힘든 상황인데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심히 걱정입니다. 그들에게 특별 공로자 자격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에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 이슬람 교리가 문제이며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 종교를 버리지 않고 살면서 이슬람 교리에 세뇌된 무슬림들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주고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자들이 테러와 살인을 비일비재하게 저질렀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럽과 서방 각국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면서 온갖 문제점과 부작용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프랑스가 난리 났습니다. 프랑스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데려온 아프간인 가운데 5명이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놀란 프랑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감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일각에서는 테러 위험이 있다며 이들을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중에 분명히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과 한국 정부는 이 사례를 참고하여 똑똑히 감시하고 자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슬람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한 테러 사건을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2015년 11월 13일 난민 위장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극장과 축구 경기장, 식당, 카페 등 6곳 이상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나 127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리 테러의 용의자 2명이 그리스에서 난민 등록 후 프랑스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여권과 지문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중 2명이 그리스에서 난민 등록을 한 후 프랑스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리 테러 용의자들은 난민으로 위장해 그리스 레로스 섬을 거쳐 프랑스에 도착해 끔찍한 연쇄 테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둘째, 2016년 7월 24일 독일에서 시리아 난민 자폭 테러가 있었습니다. 독일 누렌버그 인근의 한 마을에서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며 자살 폭탄 테러범은 행사장 입장이 거부되자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생 한번 시원하게 삽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격범은 현장에 숨졌고 12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또 축제장에 있었던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같은 해 22일에는 독일 미네네에 있는 상가에서 총을 마구 쏴 9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목숨을 끊은 용의자가 미네네 나고 자란 이란 독일 이중 국적자로 올해 18세라고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 사고를 보면 중동계 이슬람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셋째, 2015년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독일로 유입되면서 독일 내 자국민과 외국인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에서 2018년 8월 독일인이 시리아인과 이라크인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에게 공격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수천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 4월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 민스터에서는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용의자는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베를린 브라이트 샤이트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새해 전야인 2018년 12월 31일 밤 새해 맞이 인파가 몰린 영국 맨체스터시 빅토리아 기차역에서 25세 남성이 부엌칼을 들고 경찰관을 포함해 3명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이자 BBC 방송 프로듀서인 샘 클렉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면서 알라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프랑스 북동부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벌인 총격 테러로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테러범 셰리프 셰카트는 아랍어로 알라우 아크바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 뜻은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넷째, 2020년 10월에 있었던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사건입니다. 총 중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무하마드 만평을 사례로 체첸계 무슬림 난민 청년이 교사를 찾아가 거리에서 그의 목을 베는 테러를 저질렀고 프랑스 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2015년 1월 무하마드 만평을 잡지에 실었다가 17명이 목숨을 잃은 이른바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무하마드를 불경스럽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무장한 이슬람 과격분자가 난입해 12명의 기자를 조준 사격과 경찰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피격 사건이 그것입니다.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기억하는 프랑스 시민들은 5년 동안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섯째, 오스트리아에서도 비네 유대교회당 인근에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프랑스 교사 테러 사건과 오스트리아 총격 테러 두 사건을 자세히 보면 범인들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8세 체첸 출신 난민이, 오스트리아의 경우 20세 보스니아 출신 이민자가 테러를 자행했으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의 경우 범인이 10년간 유효한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빈테러 사건의 범인은 오스트리아 국적자였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 그 사회의 합법적 거주자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유럽은 반난민을 주장하는 우익정당 세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미 확대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우익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좌익들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용어를 가져와 애국 우파들을 공격합니다. 어딜 가나 좌익 매국노들은 자국민들이 죽던 말던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감성팔이, 혐오, 차별, 전쟁광 등 괴상한 프레임을 씌워 나라를 작살나게 만듭니다. 현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실패한 선례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실패한 선례를 따라 한다면 나열한 사례처럼 고스란히 테러를 당해 죽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국민,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